일단은 여러분들 원하는 크기의 캠퍼스를 열어주세요. 예, 원하는 캠퍼스를 열고, 그리고 백그라운드를, 예, 백그라운드에다가 검정색을 채워넣어야 되겠죠. 일단은 어두운 색 배경이니까, 백그라운드를 사이안 배, 그리고 마젠타 배, Y 배, K 배, 이렇게 색상을 검정색으로, 네, 에디트, 필로, 포그라운드 컬러로 채워넣어주고, 이렇게 백그라운드로 채워넣었어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붉은색, 흰색, 파란색, 뭐 이런 작은 점들이 있죠. 그죠?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제가 일단은 요 상태에서, 레이어를 추가하고, 레이어를 추가하고, 동그라미 툴 선택하고, 원형 선택 툴 선택하고, 얘를 갖다가, Shift 키를 눌러서 정원을 그리고요, 색깔을 흰색으로 한번 채워넣어 볼게요. 색깔을 흰색으로, 네, 흰색으로 색깔을 에디트 필로 예, 채워넣어 주시고 하나 채웠어요. 그 다음에 또 조금 이동해서 좀큰 거, 예, 큰 걸로 한번 색깔 채워넣어 볼까요? 큰 걸로 에디트 필로 채워주고 또 이번에 또 작은 거, 조금 작은 거를 에디트 필로 채워주고 조금 작은 걸로 네, 에디트 필로 채워주고 또 이쪽에도 한번 채워볼까요? 예, 이쪽에도 이렇게 네, 에디트 필로 채워놨어요. 이렇게 뭐 중간중간에다가 예, 에디트 필로 이렇게 채워놨어요. 너무 많이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나중에 이제 선에 들어간 거 선에 이렇게 예, 요런 것들은 조금 이따 해보도록 하고, 요런 것들 지금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 보면 어떻게 됐어요? 뿌옇게 돼 있죠? 그래서 뿌옇게 만들어 줄 거예요. 뿌옇게 할 때는 필터에, 블러에, 가우시안 블러, 가우시안 블러로 이렇게, 예, 뿌옇게, 너무 뿌옇게 많이 하지 마시고요. 적당하게 뿌옇게, 저는 한 10픽셀 정도 뿌옇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어두운 색 바탕에다가 가득은 아니더라도 뭐 크기 조금씩 다르게 해서 이렇게 채워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위에 보게 되면은 라인들 있죠. 예, 라인들이 있는데 라인들이 색깔은 나중에 세팅할 거예요. 색깔은 나중에 세팅할 텐데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러면은 레이어를 추가하고 레이어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긴 원이잖아요. 그죠? 긴 타원이에요. 긴 타원인데 이 안에서 긴 타원이 될까 모르겠어요. 예, 긴 타원이 일단은 긴 타원이 조금 어렵겠다 여기서는. 예, 그죠? 그러면은 요 안에서 작업이 어려우면요, 새로운 캠퍼스를 열어서 보조적인 도움을 받아야 돼요. 지금 이 캠퍼스 사이즈는 800픽셀이에요. 그럼 더큰 캠퍼스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새로운 캠퍼스 열어볼게요. 파일에서 New. 이번에는 2000픽셀. 2000 곱하기 2000. 예, 이렇게 큰 캠퍼스를 열어주시고, 이 캠퍼스에다가 검정색을 채워넣어 주세요. 백그라운드로. 일단은, 예, 검정색으로 가득 채워넣어 주시고, 그리고, 원형 선택도구로 위에서부터, 이렇게 큰 원을 하나 그려줄게요. 큰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를 추가하고, 레이어 추가하고 흰색으로 에디트 필이 아니라 스트로크 필?
한잔 하겠다. 예. 애를 갖다가 일단은 뭐 스트로크나 필이나 뭐 쓰임새가 약간씩 다르긴 한데 스트로크 한번 줘볼게요. 스트로크를 주는데 인사이드로 50픽셀, 인사이드로 예, 흰색으로 한 50픽셀 정도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안쪽으로 셀렉트를 해가지고 예, 약간 좀 비스듬하게 잘라 놓을 거예요. 얘를 안쪽으로 약간 예, 이렇게 셀렉트를 옮겨주세요. 셀렉트를 약간 옮겨갖고 예, 옮겨서 이렇게 적용하시고 딜리트 누르게 되면은 뭐 금음달처럼 이렇게 만들어지죠. 금음달처럼 이렇게 자른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 셀렉트를 다시 옆으로 옮기세요. 다시 원위치 시켜놔요. 이렇게. 예. 다시 예, 원위치를 예, 시켜놓아 주세요.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필터에서 블러에 가우시안 블러. 예. 셀렉트 된 상태에서 가우시안 블러를 주면요. 안쪽으로 이렇게 블러 처리가 돼요. 예. 이렇게 블러 처리를 하고 오케이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라인들이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굉장히 큰 사이즈예요. 예, 큰 사이즈로 만들었는데 얘를 컨트롤 C 복사 한번 해볼까요? 컨트롤 C 하시게 되면 복사가 돼요. 복사된 걸 어디로 가져가야 돼요? 우리가 아까 작업하던 곳 있죠? 이쪽에다가 컨트롤 V 하시게 되면은 붙여넣기가 되겠죠? 예, 그죠? 아이고, 좀 복사 안 됐나 보네. 다시 얘를 컨트롤 C 복사를 하고 이쪽 와서 컨트롤 V 하시게 되면은 붙여넣기 됐어요. 근데 안 보이죠?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어딘가 있어요. 되게 크게 들어와서 그럴 거예요. 사이즈가 되게 커서 엄청나게 크게 들어왔어요. 그죠? 이렇게 예. 크게 들어와서 그래요. 크게 들어오니까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넓게 들어간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나름대로. 네. 그러면은 요 크게 들어온 걸 갖다가 나름대로 사이즈를 갖다가 줄여서 쓰셔도 되겠고요. 예. 크기가 크다. 예,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은 얘네들이 그게 있을 거예요. 각이 그죠? 가늘 부분이 있고 두꺼운 부분이 있어요. 약간은 그래서 컨트롤 T 트랜스폼 좀 돌리세요. 돌리면서 가늘 부분과 두꺼운 부분들을 잘 만들어 갖고 일부분을 어떤 부분으로 써야 될지 나는 이쪽 라인을 쓸 거야. 이렇게 예, 이쪽 부분이 날카로우면서 두꺼우면서 요 부분을 갖다 쓰면은 이쁠 것 같아 라고 해서 이쪽 부분을 요렇게 하나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다 됐으면은 엔터 눌러서 요 부분을 이렇게 날린 거죠. 나름대로 네. 얘네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컨트롤 J 누르게 되면 복사가 돼요. 그 다음에 옆으로 좀 이동시켜 놓고 다시 트랜스폼으로 한번 180도 뒤집어 볼까요? 180도 뒤집을 때는 에디트에서 트랜스폼에서 얘를 로테이트 180도. 그 다음에 이렇게 움직여서 예, 이렇게 움직여서 어딘가 있어. 지금 너무 커서 그런데 얘를 잡아 당겨서 어디가 있냐? 제가 너무 크니까 돋보기로 축소를 한번 해볼게요. 아이쿠 밑에가 있었네. 예. 얘를 뒤집어서
크기가 크면은 조금 줄일 수 있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라인을 갖다가 만드셔도 되겠고, 얘가 반대로 됐죠? 반대로 됐으면은 반대편 거 쓰시면 돼요. 트랜스폼으로 돌려서. 이렇게 만들다거나 이렇게 해서 세팅해 주실 수 있을 거고. 또 아까 원본 작업하던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쪽인데 아까 자세히 보니까 안쪽으로 된 것도 있고 바깥으로 된 것도 있어요. 그죠? 바깥쪽으로 한번 해볼까요? 바깥쪽도 재밌을 것 같아. 그러면은 여기서 레이어를 추가하고 제가 에디트에서 스트로크인데 이번에 인사이드가 아니라 아웃사이드로 줘볼게요. 아웃사이드로 한30 정도 주고, 선을 갖다 두껍게 줬어요. 아웃사이드로. 그 다음에, 필터에서, 블러에, 가우시안 블러, 주면은, 안쪽만 먹죠. 선택이 안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웃사이드 쪽도 블러를 주려면은, 얘네들을, 선택을 반대로 해주거나, 또는 선택을 반전해 주거나, 해제라거나, 그죠? 해제를 하고, 제가 블러를 한번 줘볼게요. 선택 해제라고, 필터에서, 블러에서, 가우시안 블러, 가우시안 블러를 주시게 되면은, 얘네들이 퍼지게 되겠죠. 쭉 퍼졌어요. 너무 많이 퍼졌나? 얘가 얘고, 얘가 얘고. 얘를 갖다가 필터에, 블러에, 가우시안 블러. 이런 식으로, 블러를 주세요. 블러 좀 약하다. 여러 번 주셔도 돼요. 블러를 제가 여러 번 줬어요. 여러 번 주고. 그 다음에 원을 갖다 크게 그려서 원을 갖다가 크게 그려서 약간 좀 이렇게 틀을 갖다가 주어서 딜리트 잘라버리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안쪽으로 또는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죠. 얘를 갖다가 얘를 컨트롤 A, 컨트롤 C 복사해서 여기다가 컨트롤 V 붙여넣어도 되겠죠. 그럼 이렇게 바깥쪽으로 퍼진 것 같은 느낌, 바깥쪽으로 이렇게 퍼진 것 같은 느낌을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트랜스폼으로 조금씩 돌려가면서 위치를 만들어 줄수 있도록 하시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쪽 가서. 이쪽 가서 제가 레이어를 또 하나 만들고, 이번에 좀 작게 만들어 볼게요. 원을 하나 그려 볼게요. 원을 하나 그렸어요. 원 하나 그리고, 흰색으로, 에디트, 스트로크, 아웃사이드로 두껍게 열고, 선택 해제하고, 필터에, 블러에, 가우시안 블러, 가우시안 블러를 좀 많이 줬어요. 이렇게 예쁘게. 그 다음에, 원을 갖다 하나 그리고, 이 원을, 어떤 쪽은 가늘게, 어떤 쪽은 두껍게. 가늘고 두껍게 딜리트 눌러서 잘라버리면은 요런 형태가 만들어지죠. 얘를 컨트롤 A, 컨트롤 C
복사해서 또 내가 원하는 부분에다가 붙여넣기를 했어요. 붙여넣기 하면은 또 나름대로 뭐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선과 선들이 겹치죠? 예, 선과 선들이 겹치면서 뭔가 좀 다양한 예, 다른 형태들의 이미지들이 만들어지는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요, 레이어를 또 추가하고, 레이어를 추가하고, 여기 겹치는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에다가, 원을 하나 그려볼게요. 동그라미를 하나 그리세요.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서, 이런 부분에다가, 네, 이렇게, 흰색을 갖다 채워넣고, 에디트, 필로, 흰색을 채워넣고, 그리고 뿌옇게, 필터에, 블러에, 가우시안 블러, 필터 안에, 블러 안에, 가우시안 블러를 예, 너무 많이 주지 마시고요. 예, 적당하게 예, 흐림 효과를 주시고 얘를 갖다가 뭐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예, 어느 교차로 예, 주면 좋은지 예, 나름대로 예, 이렇게 주시고 그 다음에 위에 보시게 된 블렌딩 합성 모드라고 쓸 거예요. 블렌딩 합성 모드에서 오버레이 예, 오버레이 해갖고 이렇게 합성 모드로 주셔도 되겠고요. 또는 뭐 스크린, 예, 스크린으로 이렇게 교차되면서 보여지는 부분도 만들 수도 있을 거고, 그 안에서 오파시티, 예, 투명도 예, 적당하게 주어서 오버레이 효과를 갖다가 만들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작업이 여기까지 완성이 됐으면은 레이어를 하나로 합쳐주도록 할게요. 레이어가 다 지금 여러 개 만들어졌죠? 플래툰 이미지로 하나로 합쳐줄게요. 얘를 마우스 오른쪽에 눌러서 플래툰 이미지 하게 되면은 뭐 여기 보시게 되면은 히든 레이어를 제하고 나머지 다 합쳐줍니다. 안 보여준 상태에서 이렇게 예, 모든 레이어를 다 하나로 합쳐주세요. 그 다음에 몇 가지 컬러로 바꿔줄까요? 세네 가지 컬러로 바꿔줄까요? 그러면은 제가 레이어를 하나, 둘, 셋, 넷, 네개 정도 카피할게요. 얘를 뭐 부분적으로 해도 되는데 일단 하나 복사해둘게요. 컨트롤 J, 예, 백업으로 하나 해놓을게요. 백업 하나 해놓고 그 다음에 올가미 툴을 가지고 선택하시고 내가 바꾸고자 하는 부분을 컬러를 색깔을 갖다가 선택하세요. 나는 이 부분을 선택할 거야. 이 부분 이렇게 이 부분의 색깔을 바꿀 거야. 얘네들은 흰색이야, 그죠? 흰색이라 색깔이 안 바뀔 수 있어요. 일단 이렇게 선택하고 그 다음에 부드럽게 색깔을 바꾸기 위해서는 컬러를 바꿔줘야 돼요. 아니, 패더를 주는데 패더는 셀렉트에서 모디파이 안에서 패더를 한30 정도 주어볼까요?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30 정도 주었어요. 요 부분을. 그 다음에 색깔을 바꿔주도록 하는데요. 검정색이 좀 섞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색깔이 좀 바뀌어요. 근데 흰색은 색깔이 바뀌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미지에서 어드저스먼트 안에서 들어갔을 때면은 후에 사투레이션 들어가서 요 안에서 컬러라이즈 체크해주세요. 컬러라이즈 체크하니까 색깔이 어느 정도 바뀌네, 그죠? 검정색이 많이 이렇게 섞여서 그래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채도를 좀 올려주세요. 채도를 올리고 그 다음에 색상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이렇게 예. 이렇게 나는 사이버틱한 거니까 좀 붉은색, 파란색, 뭐 보라색, 뭐 나름대로 이렇게 색깔을 갖다가 선택을 해서 바꿨어요. 그 다음에 또 어디 부분을 바꿀까? 이번에 이쪽 부분을 한번 바꿔볼까요? 네, 그러나 이 부분부터 바꿔볼까? 이 부분을 바꿔줄 색상을 갖다가 이렇게 선택했어요.
이 부분 색깔 바꿔주려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부드럽게 바꿔주기 위해서 또 색깔을 갖다 바꿔볼게요. 아, 셀렉트 해줘야겠죠? 셀렉트에서 모디파이에서 패더 수치를 적당하게 주고, 그 다음에 이미지에서 어리서스 몬탄에서 후이 사투레이션 들어가서 컬러라이즈 체크하고, 이번에는 이 색으로 바꿔볼까? 예, 명도, 색상, 채도, 명도 너무 진하지 않게 적당하게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뭐, 이 부분도 한번 바꿔볼까요? 내가 얘네 이 부분을 바꿔주려고 해요.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선택을 해주세요. 선택이 잘못됐으면은 Alt키와 Shift키를 이용해서 추가하거나 뺄 수가 있겠죠. 선택을 하고 또 컬러를 이미지에서 셀렉트해서 모디파이의 패더를 적당하게 주고, 그 다음에 이미지에서 어드저스먼트에서 후이 사투레이션 컬러라이즈 이용해 갖고 나름대로 색깔을 바꿔주시면 되겠어요.